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. 다 다르죠. 아니 영혼이시 문제를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? 문제가 있어. 이 문제가 과연 교과서의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? 알겠죠? 그 다음에 선택지가 1, 2, 3, 4번이 있어. 자, 탐구 자료를 봤으니까 뭐 씨발 저기 호족을 막 때려 죽이고 그랬어. 누구겠어? 광종이겠지? 그렇지? 마지막 두 줄을 봤으니까 무슨 뭐 호족과 공신을 때려 죽였대. 뭐 안 봐도 100% 아니야? 야, 너도 교과서 개념에서 생각하라고. 고려 임금 34명 중에서 뭐 호족과 공신을 때려 죽였다. 광종밖에 돼 있어? 다른 임금들도 때려 죽였어. 근데 수험적은 딱 한 사람이야. 광종이야. 그럼 광종 나왔어. 1, 2, 3, 4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봤으니까 노비안검법 자동 정답이야. 물론 이렇게 고수가 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지.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시 공부한다는 건 뭐야?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이걸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을 봤으니까 12목에 목사를 파견했대. 누구야? 그래 6대 성종이야. 알겠죠? 그 다음에 사심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두었대. 누구야? 태조 왕건이야. 알겠지? 그 다음에 팔간회를 부활시켰대. 동그라미 4번 봤으니까 누구야? 8대 현종이야. 이렇게 선택지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? 선택지 분석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지. 하나는 정답 가능성을 높여줘. 이 문제에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. 절대 실수가 안 나와 이러면.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는 동안에 자기 내공이 쌓이는 거야. 자, 문제를 기출문제를 영혼이시 풀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설 강의 딱 들어봐도 야, 나 해설 강의 야, 한 시간에 120문제씩 푸는 사람이야. 그러면 그러니까 3시간 반 수업에 내가 보통 120문제에서 150문제 풀거든, 기출을. 그럼 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? 보통 30초에서 1분 잘 걸어야 1분에 한 문제씩 푼다는 얘기지. 그럼 여러분들이 와, 저거 완전 개날림이네. 들어보면 우리 기출문제 애들이 찬양론자들이 있어. 야, 문제 풀이는 고종훈이 최고래. 야, 한 문제당 30초 설명하는데? 뭐, 그게 뭔 소리겠어? 아니,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? 뻔하잖아. 탐구 자료가 없어. 그럼 이 문제는 100% 뭐야? 1, 2, 3, 4번에서 말장난 친 거 아니야. 근데 그 말장난을 지금까지 기출문제 잘 풀어봐. 서술어 가지고 말장난 친 적 있어? 아니야. 이왕 이 바꿔주고 말장난 치는 거야. 원효 의상 바꿔주고 말장난 치는 거야. 중요한 명사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라고. 그 다음에 야,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.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? 탐구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. 선택지 1, 2, 3, 4번 읽으면 3대1 짝짓기가 되게 돼 있어. 세 새끼 맞고 한 새끼 틀리고. 알겠지? 탐구자료 읽을 필요도 없어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탐구자료가 졸라 길어. 뭐 언어 거의 비문학 독해 수준이야. 그럼 어떻게 하라고? 마지막 세 줄만 읽으면 돼. 열의 아홉은 무조건 미괄식이거든. 선생님 가끔씩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두괄식도 읽던데요. 가끔 있어. 알겠지? 아, 뻔해. 이런 거 좀 들어보면 금방 캐치를 합니다. 기출문제를 영혼이시 푼다는 거는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이걸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알겠지? 이 사료가 오라? 뭐 예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. 뭐 단결하라 조선의 자매들아. 뭐겠어? 근우회야. 근우회야 이거. 그래서 이제 1, 2, 3, 4번에서 근우회 고르는 거야. 동그라미 2번이 근우회지만 동그라미 1번 읽어봤으니까 이거 저기 뭐야 찬양회 같은데? 잘 모르겠어. 그럼 해설지 딱 보면 찬양이라고 나와 있어.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내가 동그라미 1번 잘 몰랐어. 형광펜 색칠하는 거.
다음에 또 이거 보면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야. 한국사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지 말고 뼈대를 세워놓고 자꾸 문제 풀고 반복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란 말이야. 너 잘 생각해봐. 기출문제 푸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? 압축이론 강의를 듣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?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반복들을 하게 돼 있다고. 알겠죠? 그 다음에 또 질문.